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물하기 좋은 달기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분갈이하기 참 좋은 계절이고 분갈이를 하면서 서서히 성장하는 새잎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참 좋아지는 그런 계절인데요. 전체적으로 분갈이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. 간혹부터 시작해가지고 복랑이까지 지금 거리대에 있었던 복랑이를 하우스로 옮겼습니다. 동양집이다 보니까 햇살이 약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 초록빛 얼굴이 너무 약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우스로 옮겼고요. 저쪽에 있는 방울복랑근 같은 경우는 여름을 잘 나가지고 이렇게 또 건강하게 확실히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웠던 방울이는 이렇게 좀 달라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. 지금 이 복랑이와는 사뭇 색감이 다를 정도로 햇살이 얼마나 달기들한테 필요한지에 대한 얘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린 달기 같은 경우는 햇살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달기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첫 번째 달기 같은 경우는 우주목금입니다. 이 금품종인데 옛날에는 아주 비싼 그런 품종이었고요.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름 하우스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면서 이렇게 또 자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이 우주목금 같은 경우는 적심이 아주 잘 되는 그런 품종이고요.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모주에서 잘라내가지고 번식을 시킨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줄기 지금 이쪽 갈라진 줄기에서 잘라가지고 뿌리를 내리면 뿌리가 또 잘 내리는 특성이 있고요. 이 우주목금 같은 경우는 성장기가 봄, 가을입니다. 봄, 가을만 잘 키워도 순식간에 이 성장을 하는 빠른 성장이 참 매력적인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선물하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우주목금을 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우주목금, 그러나 이 우주목금이 좀 단점이 뭐냐면 이 뿌리 상태가 좋지 못하면 이 줄기 부분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참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이긴 하지만 이 초보 집사님들이 키우기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분갈이 시기는 봄 가을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우주목금이 이 가을 이후에 더 많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가을에 분갈이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화원에서 구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포트채 그대로 두지 마시고 분갈이를 해가지고 가져오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분갈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첫 번째 품종은 뭐냐면 하월시아입니다. 이 하월시아 같은 경우는 정말 반음지에서도 음지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고요. 이렇게 금발현이 잘 되는 그리고 이 햇살이 많을수록 잎이 동글동글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한 것보다는 이렇게 잎이 길쭉하게 성장할 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하월시아는 강한 햇살보다는 반음지 약간 햇살이 부족한 곳에서 키웁니다. 이 지금 하월시아를 보시면 잎이 약간 많이 길어졌죠. 여름 내내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런 얼굴을 보여주는데요. 이 하월시아는 햇살이 많아지면 잎이 붉게 물들어가는데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이 좋지만 이 하월시아만큼은 이 단풍보다는 이런 초록빛 얼굴, 보석 같은 그런 빛이 날 때 더 예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햇살이 많이 들지 않는 공간에서 달걀을 키워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월시아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고요. 물은 언제 주냐면 잎을 이렇게 만졌을 때 잎이 말랑말랑하는 시점이 있습니다. 이 말랑말랑할 때 물을 준다 그러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하월시아는 절대 강한 직광이 바로 내리쬐는 것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들어오고 햇살이 살짝 부족한 공간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구 번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1년만 키워도 이 지금 반만 돼도 그 반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성장이 빨라가지고 선물하기도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분갈이는 가을보다는 봄에 추천드리고요. 여름 햇살은 최대한 피해주고 가을 햇살은 살짝 보여주고 겨울에는 햇살을 많이 보여준다 그러면 알록달록 화려한 색감을 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다육이는 코노피튬이라는 다육이고요. 꽃이 참 예쁜 그런 품종이고 이 아담하게 베란다에서 키우기에 아주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꽃이 피는 시기는 9월부터 10월까지 요 사이사이 피는데 꽃이
오래가지는 않습니다. 오래가지는 않지만 영양분이 많으면 꽃이 한 번에 피기 때문에 그 화려함이 아마 다육이 꽃 중에 가장 예쁜 그런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워낙 소형종으로 크는 다육이기 때문에 화분을 크게 쓰기보다는 아담한 화분에 심어주게 되면 베란다에서도 분갈이하기 쉽고 관리하기 쉬운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이 가을에 귀엽고 예쁜 꽃을 보고 싶은 분들이라고 그러면 이 코노피툼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, 이 코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높은 그런 코노도 있지만 저렴한 코노가 많기 때문에 이 식물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선물하기 참 좋은 그런 품종이고요. 이 번식이 워낙 잘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. 분갈이만 1년에 한 번 정도 봄에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고요. 이 코노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 일반 물주기보다는 저면간수로 한 30분 정도 담가주는데, 이 코노가 곰팡이병이 좀 잘 오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물을 줄 때 저면간수로 물을 줄 때 살균제를 살짝 희석해서 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코노피툼 참 매력적인 품종이고요. 이 코노 같은 경우는 탈피를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아직까지 검은색 그런 껍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 한 30분 정도 담가주면 이렇게 허물을 벗는 아주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가을에 선물하기 참 좋은 다육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. 마지막 품종은 알사탕이라는 품종이고요. 얼굴을 보면 아시겠지만 잎이 동글동글하니 옆으로 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, 지금 연두색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 기온차가 많이 나는 그런 계절에는 오렌지빛 얼굴로 변신을 하는, 그래서 가을 단풍 구경하기가 아주 재밌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잎꽂이 번식이 아주 잘 되고, 잎꽂이를 안 한다 그래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작은 자구들이 이렇게 얼굴을 삐죽 내민 것을 확인할 수 있죠. 이렇듯 이 자구도 많이 다는 품종이기 때문에 화분 사이즈만 잘 조정해서 화분 분갈이를 해주거나 심어준다 그러면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알사탕 같은 경우는 가을 분갈이보다는 봄 분갈이를 해주는 게 좋고요. 이 분갈이를 할 때 기존 뿌리를 많이 제거를 한 다음에 분갈이를 해줘야지만 이 뿌리가 이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화분의 뿌리가 너무 가득 차게 되면 스스로 이렇게 이 잎을 말려가는 이런 성질 때문에 이 다육이를 선물하기 전에 화분은 좀 넉넉한 화분에 심어줘가지고 준다 그러면, 선물한다 그러면 아마 1년 내내 키우는데 아주 재밌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